분명히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드럼, 베이스, 기타, 피아노, 포리듬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완곡에서의 한 7, 80%는 이 포리듬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 이제 그 뒤에 들어오는 뭐 리드가 됐던 패드가 됐던 뭐 브라스가 됐던 이런 악기들이 자연스럽게 잘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포리듬을 좀 개념화시켜갖고 드럼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. 킥, 스네어, 하이에, 퍼크션. EQ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로우, 미드 로우, 미드 하이, 하이. 서스테인 너무 길어. 어택이 너무 짧아.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용어들이지만 정확하게 접근하면 어택은 앰프에서 내가 증폭하길 원하는 음량값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택이고요. 서스테인은 내가 건반을 홀딩 중에 얼만큼의 음량값으로 연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서스테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이런 탑라이너 분들 되게 많아요. 외국 탑라이너 분들까지 합쳐지면 정말 그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 멜로디 메이킹 능력 하나만으로 경쟁력이 있을까? 뭐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클래스를 듣는 동안에는 저희 팀과 같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